아,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가 상관계수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제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요. 개념 보시면, 과거에는 상관계수라는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수치한 것을 말한다. 얼마나 상관이 있냐고 이야기죠. 어떤 변수들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변수들은 서로 반대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상관계수는 이런 움직임을 숫자로 나타낸 거다. 바로 2번. 이 상관계수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다음에 내용의 반가로 2번 가시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자산 구성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제로까지 완전히 줄일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거의 없고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면 비체계적 위험도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플러스 1일 때는 아무 효과 없네요. 그죠? 괄호 3번에 주의할 것은, 아, 그건 아직 됐고요. 놔두시고.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괄호 3번, 4번은 뭐좀더 공부가 됐을 때 보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6번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라는 건데, 와, 이건 처음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먼저 뭘 보냐 하면 여러분 그 193쪽 잠깐 가보세요. 이제 순서가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조금 미안한데 미안하긴 한데 193쪽 보시면 제1절에 평균분산결정법이라고 있나요? 그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는데 괄호 1번에 평균분산결정법은 예상 수익의 평균과 분산을 분산도 통계치를 이용하여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랬죠. 전통적으로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예상 수익률의 가중평균치인 소득의 기대치, 즉 평균,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분산 또는 표준편차를 사용한다. 뭔 말이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로 3번은 조금 이따 읽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평균분산결정법이라는 거는요,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이걸 다른 말로 지배원리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평균 그러면 뭐냐? 아까도 우리가 많이 보셨는데요. 기대수익은 평균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위험이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평균분산결정법은 기대수익과 위험의 관점에서 보다 우월한 자산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 요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니까요. 이런 건 질문으로 한번 대체해 보죠. 아직 여러분은 뭐 설명도 안 드렸는데 일단 질문부터 드려봅니다. 여러분 투자자는 위험을 싫어한다 그랬죠. 위험 회피형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두 개의 자산의 수익이 똑같습니다. 수익, 기대 수익. 그럴 때는 위험이 큰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위험이 작은 쪽.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가 합리적이라면 당연히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려고 그럴 것이고 두 번째로 위험이 동일한 두 개의 자산이 있다라고 가정하자. 어차피 위험이 같다. 그러면 기왕이면 부담하는 위험이 똑같다면 기왕이면 수익이 낮은 게 유리할까요? 높은 게 유리할까요? 높은 게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높은 쪽을 올 것이다. 이게 평균선 결정법이에요. 얘 관점에서는 얘가 똑같을 때는 요거 작은 거 선택하는 것이고 얘가 같을 때 위험의 관점에서는 수익이 큰걸 고른다 그 이야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제 보다 우월한 자산을 골라봐 주세요. 예, 근데 여기 A, B, C, D, 네개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이것들의 수익률은, 요거는 0.1, 10%란 이야기죠. 그다음에 위험. 요렇게, 주어진 자산들이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A하고 B는 기대 수익이 동일하네요. 동일합니다. 10%. 그럴 때는 나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냐 그 이야기죠. 뭘 선택할까요? 그렇죠. 위험이 적은 거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쪽. 다시 말해서 B가 아니고 A를 선택한다는 이야기겠죠. 네. 자, 그러면 C와 D는 보니까 위험이 30%로 동일합니다. 위험이. 자, 그럴 때는 뭘 골라야 되느냐. 그럴 때는 아무래도 수익이 적은 쪽이요? 많은 쪽이요? 많은 쪽.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쪽은 아니고 이쪽을 선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선택된 A나 D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효율적이다라고 불러요. 효율적 포트폴리오이다. 또는 효율적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는 보다 우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B보다는 A가 우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즉 C보다는 D가 우월한 거예요. 어차피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큰 걸 모르니까.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에다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안 하죠. 사실은 이런 걸 해야 조금 이해가 깊어지는데요. 여기가 위험이고 여기가 수익이다. 그럴 때 여기 원점에서 1이 갈수록 위험은 커지겠죠. 그래서 0.1, 0.2, 0.3 이렇게 원점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수익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0.1, 0.2, 0.3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한번 보자. 수익은 뭐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럴 때 A라는 투자 자산은 어느 위치에 좌표에 있느냐. 자, 수익이 0.1이고 위험이 0.1이 만나는 곳이 A죠. 이해하신 거죠? 그죠? 네. B는 수익이 0.1이고 위험이 0.2이죠. 그러니까 수익이 0.1이고 위험은 0.2가 만나는 여기겠지요. 그 다음에 C는 수익이 0.2고 위험이 0.3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만나는 바로 이 점이 C가 될 것 같아요. D는 수익도 위험도 둘 다 0.3이에요. 그래서 수익도 0.3, 위험도 0.3.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D라고 할 것이다. 자, 그럴 때 아까 이미 했지만 자 A하고 B는 수익이 똑같다. 그 이야기는 수익이 정축이니까 높이가 같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는 위험이 작은 쪽이요, 큰 쪽이요. 작은 쪽. 네, 그래서 A를 고를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A보다 위험이 큰 B나 또는 B-나 뭐 B-나 이쪽 위험이 큰 것들은 선택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A가 B를 지배한다. 또는 A가 B 이하를 지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누구를 지배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서. 거꾸로 B가 A를 지배한다라면 이건 정말 웃기는 게 틀린 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자, 그러면 여기는 C하고 D는 위험이 같더라. 위험이. 그럴 때는 수익이 높은 걸 고를 거 아니냐. 이보다 돈이 안 되는 것들은 고를 일이 없다 그 이야기죠. 고로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거예요? D가 C를 지배한다. 그렇죠. D가. 그러니까 누가 지배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럴 때 이 지배하는 것들 우월한 자산을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느냐. 효율적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하겠죠. 그럴 때 이러한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을 집합한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생긴 걸 이런 걸 효율적 전선이라고 합니다. 효율적 전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문제는 이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는 두 단어의 합이죠. 일단 효율적이라는 단어는 B나 C보다는 A나 D가 훨씬 효율적인 건 알았어요. 효율적 더 좋아요. 전선이라는 건 뭐냐. 전선은 앞전자하고 선선자가 연결된 단어죠.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아, 이 빨간 효율적 전선은 제일 앞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 뒤쪽에는 투자 자산이 있어도 이 빨간 선 앞쪽에는 투자 자산이 더 이상 없죠. 왜냐하면 효율적 전선이 제일 앞이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efficient frontier라고 해요. frontier. 효율적 frontier. 호텔의 프런트가 어디에 있어요? 프런트. 프런트가 제일 뒤에 있어가지고 찾기 힘든 거예요. 문 열자마자 보이는 거예요. 예, 앞에 있는 거. 프런트. 예? 그러니까 프런트. 예. 그러니까 이 앞에는 더 이상 투자할 게 없어요. 뒤에만 있죠. 그 다음에 선이잖아요. 선.
선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점들이 연결된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아까 우리가 네 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 중에 아무거나 투자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좀 더 좋은 걸 골라라. 그래서 이걸 적용했죠. 그래서 좋은 걸 골랐습니다. 골라가지고 연결해 봤더니 이 효율적 전선 위에는 이런 나쁜 것들 말고 이런 쓸데없는 거 다 빼고 좋은 것만 골랐는데 그 위에는 투자할 게 딱 하나만 있었을까요? 선은 점의 집합이니까 여러 개가 존재할까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좋은 걸 골랐는데 그게 한 개면은 고민이 없어요. 그냥 그거 투자하면 돼. 제일 좋은 거니까. 그런데 여러 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걸 하나 골라야 되는데 문제는 평균분산 결정법으로는 더 이상 선택이 안 돼요. 왜냐? 여기 일단 A하고 D를 비교해 보죠. 이 중에 좋은 걸 혹시 골라낸다면 D가 좋다라고 치자. D하고 A 비교하고 이 중에 또 좋은 게 또 D라면 그거하고 A 비교하고 이렇게 하나씩 비교해가지고 제일 좋은 건 마지막에 남는 놈이 가장 최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두 개가 먼저 돼야 될 텐데 A하고 D는 기대 수익이 동일하냐? 그랬더니 안 동일해요. 하나는 10% 하나는 30%. 그렇죠? 선택 불가. 그러면 위험이라도 같아야 될 거 아니냐? 안 같아요. 하나는 0.1 하나는 0.3. 그러니까 A하고 D 중에서 누가 더 우월한지를 고를 방법은 없는 겁니다. 평균분산 결정법으로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좋아요. 지금 뭐 다른 데는 여기까지는 잘 안 했는데 오늘 해보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런 이야기인데 이 효율적 전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누가 가장 우월하냐라는 거를 평균분산 결정법으로는 선택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도입해 가지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합니다. 이럴 때 이게 투자자 갑이라는 사람은 무차별 곡선이고 의뢰 무차별 곡선이라 치자.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는요 너무 복잡한 이야기는 필요 없어요.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데 indifferent curve라고 그러는데 이야기는 뭐냐. 똑같은 무차별 곡선 위에 있는 점은 어떤 점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만족감이 똑같아요. 앞으로 오셔도 돼요. 그렇지 않아도 신경이 좀 쓰였어요. 뭐 좀 어떻게 시작할 때마다 계속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는 효용이 차이가 없다. 그래서 무차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그러면 1번, 2번, 3번도 다 효용이 차이가 없느냐? 아니에요. 무차별 곡선은 아래쪽보다는 위로 갈수록 만족감이 높은 단계예요. 자, 그러면 누구라도 제일 위에 있는 3번에서 투자 자산을 고르고 싶은데 제일 만족하니까 문제는 효율적 전선 밖에는 아까 투자할 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 그러니까 3번 무차별 곡선은 선택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2번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전선에 접하는 바로 이 점 A를 고르든지 아니면 여기 1번하고 효율적 전선이 교차 X자잖아요. 교차하는 소문자 A나 소문자 B, 스몰 A나 B를 고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최적이냐라면은 여기 대문자 A죠. 이게 최적이에요. 왜 이게 최적이냐? 여기 소문자 A나 B를 고르면 안 되냐? 안 돼요. 왜냐? 이것도 효율적 전선 위에 있는데 왜 안 되냐? 효율적인데? 안 되죠. 무차별 곡선이 2보다 1번 아래쪽에 있으니까 만족감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아요. 위로 갈수록 높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만족감이 떨어지니까 선택을 못 해. 효율적이지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투자자가 고를 수 있는 최고로 만족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자신의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전선 빨간 색깔이 교차하는 점이에요? 접하는 점이에요? 항상 접하는 점이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이보다 조금만 내려오면 교차하게 되니까. 오케이. 제일 만족하는 점이죠. 그게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서는 접점이지 교차하는 점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무차별 곡선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필요한데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너무 어려워 이게 아직은. 그래서 이렇게 본다.
자, 평균상 결정표 한번 보죠. 아, 뭐, 이해 잘 하신 거예요, 그래도. 에, 걱정 좀 하면서 설명했는데. 자, 193쪽 보니까, 의 보시면, 아까 우리가 봤죠, 참. 의는, 예, 동그라미 1번, 2번은. 자, 3번. 평균분산결정법에서 지배원리는 똑같은 수익이라면 위험이 낮은 투자 대안이 위험이 높은 투자 위험이 낮은 투자 대안이 위험이 높은 투자 대안을 지배하고 아 그러니까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한다는 이야기죠. 동일한 위험이라면 수익이 높은 투자안이 수익이 낮은 투자안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여기요. 똑같은 위험이다 그럴 때는 위험이 같다. 그럴 때는 수익이 높은 놈 D가 수익이 낮은 거 C를 지배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보시니까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평균분산결정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평균분산법을 통한 위험과 수익의 측정 및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서 A하고 B는 수익이 같죠? 수익이? 위험이 낮은 쪽 A를 선택하겠네요. 그 다음에 B하고 C는 위험이 똑같죠? 3%? 그럴 때는 수익이 높은 C를 선택하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아, 뒤쪽에 이제 평균분산 결정법의 오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한계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확인할게요. 너무 어려워 지금. 이제 대충 이해는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면 되느냐. 맨 뒤에 199쪽이죠. 거기 큰 6번 봤더니 예,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돼 있고 효율적 전선이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가로 1번 효율적 전선이란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또는 동일한 수익하에서 최소의 위험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을 말한다. 이를 효율적 투자선 또는 효율적 경로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뭔 말이냐 여기 보니까 여기요 똑같은 수익이다 그러면 위험이 제일 낮은 걸 선택하고 동일한 위험이다 그러면 수익이 가장 높은 것들을 선택한 바로 이것들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예. 가로 2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쪽이 넘어가서 무차별 곡선인데 이 무차별 곡선이 그 밑에 그래프처럼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설명했다고요. 세 번째 그래프 딱 한 개만 설명했다고요. 한 개만. 그래서 가로 4번만 볼게요. 가로 4번. 무차별 곡선은 좌상향으로 갈수록 보다 높은 효용을 나타낸다. 아 그러니까 아래로요 위로요? 위로 갈수록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림 세 번째에서 I0보다는 I1이 I1보다는 I2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다. 즉 투자자는 가능한 위에 있는 무차별 곡선상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게 만족감이 커서 유리하다. 그래서 그렇게 다음에 그 옆쪽에 괄호 선물의 최적의 포트폴리오이죠. 첫 번째 봤더니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개인의 위험 선호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이라 그랬어요. 접점이라 그랬어요. 예, 접점. 그래서 접하는 점이다. 꼭 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1에 세 가지 무차별 곡선 중 투자자는 가능한 I2선상의 무차별 곡선을 선호한다. 그러나 I2가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 바깥 영역에 있기 때문에 달성이 불가능하다. 즉 투자할 게 없다 그 이야기예요. 예, 그러나 그리고 I1이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는 달성이 가능하지만 I0가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효용보다는 낮다. 그러니까 I1은 너무 아래쪽에 있다 그 이야기죠. 그림에서. 그래서 I0를 선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달성 가능한 포트폴리오로서 가장 큰 효용을 나타내는 것은 무차별 곡선 I0하고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 A를 선택한다. 아까 제가 점 A 골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고르면 된다. 와, 어렵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데 어려도요. 너무 이해 잘 하셨어요. 예. 그럼 이제 다음번에는 뭐 싹 다 들어갈 수 있죠. 뭐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셨고요. 여러분 그 207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207쪽.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포트폴리오 이론은 그래도 상당히 까다로운 영역까지 들어갔지만 여러분들이 잘해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4장의 화폐 시간적 가치인데 이것도 상당히 까다롭겠죠. 생긴 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잘하실 것 같네요. 자, 개념 먼저 보면 화폐 시간 가치나 현재 이론과 1년 후의 이론이 같은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야, 이제 참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는 맨날 같은 돈인 줄 알았더니 다르다네요. 그 다음에 제2절 화폐 시간 가치 기술 했는데 일정 금액의 현재 가치와 동일한 미래 가치를 계산한다는 것을 할증한다고 한다. 아, 용어 할증 일단 보시고 자 밑에 2번 일정 금액의 미래 가치와 동일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것을 할인한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자,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거는 뭐 여기까지죠. 뭐 용어 일단 확인했습니다. 영어를 미래가치로 바꾸는 걸 할증한다. 그 다음에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바꾸는 걸 할인한다. 방금 1번, 2번이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돈의 가치가 뭐 시간에 따라 바뀐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까다로운 거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화폐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보느냐. 단기간 1년 이내일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차이가. 그래서 이제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투자라는 건 부동산은 보통 3에서 5년 이상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죠. 그럴 때는 돈의 가치가 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 오늘 제가 은행에 1,000만 원을 예금했고요. 이자가 10%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1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1,000만 원에 10% 이자가 100만 원이죠. 그럼 원금 이자를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1,100이 되는데요. 이 1,100을 뭐라 그러느냐. 오늘 현재 1,000만 원에 1년 후에 미래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치는 진짜 쉬워요. 이자만 붙이면 돼. 이자. 이자는 뭐 누구나 더할 수 있거든요. 해볼까요? 요거 1년 더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1,100에 10% 이자가 붙죠. 110만 원 이자가 붙고요. 원금 이자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1,2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뭐라 그러느냐. 오늘 현재 1,000만 원에 2년 후에 미래가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자를 붙이면 돼요. 한 번 더. 1,210에 이자를 10% 붙여봐라. 그러면 당연히 121만 원 이자를 붙이려 할 것이고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1,331만 원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1,000만 원에 오늘 현재 1,000만 원에 3년 후에 미래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가치는 이자만 붙이면 된다. 단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하나 짚고 가죠. 1,000만 원을 빌렸으니까 10% 이자면은 해마다 100만 원이 붙는 게 아니고 해마다 100만 원이 아니고 여기 100만 원의 이자마저도 또 새끼를 놔가지고 10만 원 이자를 또 붙였네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복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100만 원 이자가 붙는다 그런 단리고 단리. 예, 여러분들 개 모임 할 때 이자가 보통 단리예요. 거기는 복리 계산을 못하니까. 그런데 은행 이자는 항상 복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론을 따지는 것은 단리는 일체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복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제 단리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만드는 할인이라는 게 좀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그건 증가시킨다니까 이자만 붙이면 되는 거고 할인은 디스카운트. 백화점 가면은 30% 디스카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일. 이게 제가 받는 거예요?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를 깎아내는 거, 공제 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후에 1,100만 원 받을 돈이 있다. 그러면 내가 급해서 오늘 좀 달라 그럴 수 있느냐? 뭐 한번 해볼게요. 저 미안한데 급해서 그러는데 오늘 지금 주시면 안 돼요? 1년 뒤에 받을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이 뭐라 그러느냐? 뭐 드릴 수 있죠. 돈은 있습니다. 대신 1년 안 지났으니까 이자 100만 원은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자 빼버리고 1,000만 원밖에 안 주더라. 그러니까 1년 후에 받을 1,100은 현재 가치로는 얼마란 말이냐? 1,000. 1,000. 예, 좋아요. 사뭇 여러분들 표정이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어요, 이제는. 3년 후에 1,331을 받을 돈이 있는데 오늘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돈 있으니까 드릴게요. 대신 3년 안 지났으니까 3년간의 이자 3개, 331이거든요. 빼고 드릴게요. 1,00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3년 후에 이거에 현재 가치는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됐다고 하시는 분은 수리적이에요. 굉장히 좀 마음이 놓이고,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은 지극히 정상이죠. 아주 정상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학생들도요, 대학생들도 강의를 해보면 재무관리 쪽에서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경영대는 경영수학이라 그래가지고 2학년 때 가르쳐요. 그런데 딱 이 부분 오면은 애들이 이제 헤매기 시작합니다. 뭐 원래 경영대 애들이 수학 별로 못하지만 걔들은 머리는 좋은데 수학은 못해. 우리나라 애들은 그게 문제예요. 경제경영 쪽에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문과라고 그래가지고 수학 안 하는 놈들만 가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다 공대 출신들이 경영대를 가거든요. MBA.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대학에 가면 잘해. 고등학교 때는 우리 애들보다 훨씬 공부를 못해요. 걔들은 간단한 방정식도 못 풀어 잘. 대부분이. 푸는 놈들은 몇 안 돼서 걔들만 대학 가잖아요. 공부 좀 하는 것들만. 그런데 대학 가면 이제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거죠. 왜냐? 원래 수학했던 놈들이 경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걔들은 대학 가면 죽지 않으면 설계를 공부하니까. 우리는 대학 가면 요즘은 안 그러대요. 자. 근데 우리 때는 뭐 갔다 하면은 일단 노는 거예요. 뭐 나가서 이거 하고 막 마시고. 그래서 대학 때 공부를 많이 안 하죠. 진짜 너무 아쉽죠. 됐고요. 어음 가지고 이야기할 게 별로 이렇게 재밌어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어음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음. 예, 우리가 삼성전자에다 물건을 납품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돈 받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1억을 납품했다 치자. 그래서 오늘이 15일인가요? 16일인가요? 16일인가요? 이제 오늘이 수금일이라 치고. 그래서 이제 오늘 갔습니다. 삼성전자에. 제가 돈 받으러 왔습니다. 저번 달에 우리가 1억 매출이잖아요. 1억.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니까 돈 주셔야죠. 그랬더니 뭘 주긴 주더라. 그래서 종이 쪽지를 줘서 야 수평가 보다 하고 쳐다봤더니 어음이라고 써져 있더라. 여기 금 1억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 조그만한 글씨로 지급기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잘 안 보여서 안경 벗고 봤더니 내년 요맘때 제일 추운 날 돈 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써져 있더라. 그럼 이게 한 달 어음이라는 거예요? 1년 어음이라는 거예요? 1년.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세상에 있다고 치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 종이 쪽지 받아봐야 저는 지금 현재 돈을 받는 거예요? 1년 후에 받는 거예요? 예, 잘 들으셔야 돼요. 1년 후에 저는 1억을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해요. 직원들 월급 줘야 돼서. 그래서 고민 하다가 은행에 할인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할인을 일본 말로는 와리깡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깡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은행에 갔더니 국민은행 직원이 어쩐 일이세요? 그래서 할인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와리깡이요. 그러더니 앉으라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은행 직원이 굉장히 친절하게 앉으세요. 어디 건가요? 삼성전자 겁니다. 당연히 할인되죠. 그러더니 저한테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설명까지 해주더라. 혹시 사장님 그거 아세요? 할인이란 건 담보 대출인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뭔 대출이요? 제가 빨리 할인해 주라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설명을 해주더라.
제가 어음 갖는다고 해서 지금 돈 받을까요? 1년 뒤에 받을까요? 1년 뒤요. 그러니까 은행도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돈 달라 그러니까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그럼 이제 민법에서는 질권이라 그러는데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 지금 돈 다 쓰고 1년 뒤에 이자를 주러 따로 은행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그러니까 이자는 미리 까겠습니다. 다시. 이자를 준다고요? 이자까지 준다고요? 미리 까겠다고요? 아, 그게 할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자 까버리고 9천만 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현재 가치는 이자를 미리 까는 걸 이야기한다. 까는 거. 오케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저는 더 이상 못해 이제. 이거 생각하느라고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데. 예, 기왕 했으니까 여러분 상식. 어음은 뒷면에 배설 안에 있어요. 칸이 다섯 개 정도 안에 있는데 예, 할인할 때에는 여기다 제 이름 쓰라 그러죠. 예, 그러면 어음이 삼성은 부도날 리가 없지만 부도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1차는 누가 책임지느냐 하면 은행. 2차는 뒤에 배서한 제가 책임져요. 그래서 이걸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민법에서는 공부할 텐데 이 어음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는 아무 때나 저한테도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돌릴 때. 이해하셨죠? 아무 때나 돌리면 안 돼요. 이렇게 뺑뺑 돌려야 된다고요. 좋은 부도나지 않을 것만 돌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 걸 안 받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걸 우리가 진성어음이라 그럽니다. 진성. 거래 목적으로 쓰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해를 다행히 정말 잘해 주신 거예요. 까다로운데.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미래 가치와 관련된 개수가 세 가지 있고 현재 가치랑 관련된 개수가 세 가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거는요. 아, 현재 가치랑 관련된 개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를 줄여서 현가 개수. 연금의 현가 개수. 그 다음에 이 저당 상수. 이렇게요. 그 다음에 미래 가치랑 관련된 개수도 세 가지가 있죠.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를 줄여서 내가 개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금의 내가 개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감채 기금 개수. 이렇게 세 가지 각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 하면 공부는 이렇게 해요. 시험 보기 전까지 일단 이게 뭐냐 개념. 두 번째는 이 역수관계라는 걸 따지고요. 최종적으로는 계산 방법을 공부합니다. 활용. 그래서 활용이라는 걸 뭐 그렇게 늦게 가지는 않겠어요. 뒷부분이 좀 돼야 되니까 한 1월 달부터는 벌써 계산을 이제 하기 시작하겠는데 오늘은 개념과 역수를 좀 보죠. 이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념을 모르면은 계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알아야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념을 잘 이해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개념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눌 줄 알아야 돼 일단.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야죠. 시험에서 이렇게도 나옵니다. 현재 가치와 관련된 개수에는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현가, 감채금 개수가 있다. O요, X요? 틀렸죠, 이거? 이거는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 그러니까 현재 가치와 관련된 개수 3개, 미래 가치랑 관련된 개수 3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어차피 구별한다는 이야기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걸 누가 틀리겠냐, 이런 거요. 현가라고 써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기억할 건 이거밖에 없네요. 이해하신 거죠? 요거 누가 틀리겠냐 이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요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줄만 구별 잘 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미래 가치를 나타낼 때는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현재 100만 원이 3년 후에 얼마냐? 5년 후에 얼마냐? 이렇게 몇 년 후라는 표현을 쓰면 항상 미래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예요. 그러면 현재 가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3년 후에 100만 원이 이자를 할인해버리고 받으면 얼마냐? 할인은 이자 빼는 거라 그랬죠. 또는 5년 뒤에 300만 원이 이자를 환원해버리고 받으면 얼마냐?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자 뺀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2년 뒤에 700만 원이 이자를 빼고 현재 받으면 얼마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현재 가치를. 그런데 이쪽이 좀 용어들이 복잡하죠. 그래서 아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보면 미래 가치를 나타낼 때는 오늘 100만 원이 2년 후에 3년 후에 이렇게 몇 년 후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는 나타낼 방법이 아예 없어요. 미래 가치는 무조건 몇 년 후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현재 가치를 나타낼 때는 몇 년 후라는 표현을 쓸까요? 안 쓸까요? 그러니까 후 그러면 미래 가치고요. 후가 아니면 뭐든 간에 현재 가치예요. 이해하셨나요? 아주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보면 후만 알면 후. 후는 미래 가치. 후가 아니면 현재 가치이다.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일시불 하고 연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네 가지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일시불의 현가내가, 연금의 현가내가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당분간은요 여러분 제가 자 함께 계산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계산. 계산은 저 혼자 할 거니까. 왜 계산을 하면 안 되냐? 집중해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이상한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100만 원이 이자 10% 3년 후에 얼마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쓸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가만히 있어봐. 아까 1000만 원 가지고 1년 뒤면 1100이고 2년 뒤면 1210이고 3년 뒤면 1331이니까 오 10분의 1이니까 133.1 맞나 보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 순간에 좀 있다가 연금을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구별만 한다. 구별만. 어차피 계산은 시험 보기 전까지 충분히 해요. 뭐 하기 싫을 때까지 합니다. 요거는 후 그랬으니까 현가에 낼까요? 낼까? 이거는 딱 한 번 받는 거여서 일시불이라 그럽니다. 일시불. 고로 연결하면 일시불의 내가입니다. 즉 이 돈은 뭐라고요? 일시불의 내가. 자 이제 구별한다 했죠.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이거 해마다 100만 원씩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이자 안 쓰면 무조건 10%입니다. 저는 10%가 아닌 건 안 할 거예요. 10%가 계산이 제일 쉽기 때문이죠. 이렇게 받을 권리가 있는데 큰 돈도 아닌데 번거롭습니다. 자, 3년 후에 주세요. 그랬더니 이자 포함해서 331만 원을 주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 이야기죠. 이거. 자, 질문. 이거는 현재 가치,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 연달아 받는 거는 일시불일까요? 혹시 연금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금들의 미래 가치입니다. 이해하신 거죠? 구별이 좀 되나요? 자, 달랑 한 번 받는 거는 뭐라 그랬다고요? 일시불. 연속해서 받는 건 뭐라고요? 연금. 그렇게요. 자, 그러면 질문 또 드리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요. 어떨 때는 70 받았다가, 어떨 때는 160 받았다가, 어떨 때는 15만원 받았다가 뭐 이거 기분에 따라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연속 주긴 주네요. 이거는 연금일까요? 연금이 아닐까요? 예, 아무튼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죠? 예. 그러면 거꾸로 질문, 다른 걸로 질문하겠습니다. 김연아가 동계올림픽 금메달 따고 나서 연금 받고 있는 거 아시죠? 황형조도 잘 달려가지고 금메달 받는 거 아시잖아요? 연금? 이 사람들은 혹시 지금처럼 대통령이 우울할 때는 연금이 안 나가고 기분 좋을 때는 더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금은 죽을 때까지 같은 겁니다.
이렇게 다른 금액이라고요? 같은 거라고요? 아니, 아이, 진짜. 다른 거, 죽을 때까지 같은 거? 같은 거. 대답 잘못하신 거 이거죠. 잘했어요. 그죠? 적극적인 거 좋은 거죠. 어쨌든, 이런 걸 연금이라 한다.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달라지거나 그러면은, 그런 걸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균등 현금 수지라고 하는데, 이런 건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와, 이거. 안 나오니까 신경 끄셔도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하시니까, 질문. 재밌는데요, 잘 하시니까. 이자 10%일 때요, 3년 후에 100만원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도 가야 되고 복잡한데 큰 돈은 아니지만 오늘 좀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드리죠. 그러더니, 이자는 뺍니다. 75만원 주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 이야기죠. 몇 년 후라고 안 썼네요. 미래가치요? 현재가치예요? 예. 요거는 딱 한 번이니까 연금의 현가예요? 일시불의 현가예요? 일시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고요. 자, 만약에 계속 연달아 100만원 받을 돈이 있는데 아이고 급하다니까요. 요거라도 좀 오늘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300을 주는 게 아니고 248만원을 주더라. 그 이야기죠. 바로 이 돈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요거는 현재 받았으니까 미래가치요? 현재가치요? 현재가치. 연달아 나오는 것들을 현재 받은 거니까 일시불의 현가요? 연금의 현가요? 연금의 현가. 그렇죠. 네,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개는 구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구별이 됐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개만 구별하면 오늘 할 것들은 꽤 이제 한 거죠. 여러분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저당상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갈수록 수준을 점점 높여가지고 갈고 닦을 거예요. 여기서 투자이론에서 저당상수만 잘하면 제가 저번주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투자이론만 잘해도 부동산 금융은 두 개는 공짜로 맞출 수 있다 그랬죠. 그게 저당상수예요. 저것만 잘하면 무조건 두 개는 맞춰 그냥. 왜냐하면 금융 쪽 가면은 절반이 저당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절반이. 그러니까 저당상수는 앞으로 갈수록 더 정교해져야 되는데 오늘은 워낙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구별만 할 거예요. 구별만. 여러분 구별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 계산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이거 제가 그냥 쓰는 숫자가 아니고 이거 사진 좀 찍어 놓으세요. 나중에 계속해서 이 숫자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같이 계산하면 이 숫자가 왜 248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여러분들께는 그냥 보여드린 것 뿐이죠. 예, 그렇죠. 혹시 저도 나오게 사진 찍었나요? 네. 예, 잘하셨어요. 그래야죠. 예, 제가 혹시 안 나와버리면 그것도 또 곤란하잖아요. 예, 훌륭한 분이죠.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구별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요 두 개는요. 와, 구별할 만해요. 뭔 말이냐. 제가 1억짜리 집을 살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자, 그러면 10% 3년 기간으로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다 뭘 갚아야 될 텐데 이렇게 갚으면 되겠냐라는 거 생각 좀 해보죠. 이걸 3으로 나누고 지금 333이다. 은행이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빌려주죠. 여기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자 원금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자가 없으니까 은행은 야, 뭔 소리야 그럴 거다 이야기죠. 은행은 333만원보다는 적게 받아야 될까요? 많이 받으려고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면 402만원 나오거든요. 402만원. 이걸 계산할 때 쓰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저당 상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계산은 아니고 구별만 한다 그랬죠. 요 정도만 생각하세요. 요 정도. 예컨대 이 402만원 안에는 요게 원금이라면 남은 70만원 근처가 이자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 돈을 빌리면 원금하고 리자를 더한 금액이 원리금 합계액이라고 그러는데 매년 차이가 난다고요. 일반적으로 균등하다고요. 이런 걸 나중에 월 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중에
금융회사.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번역하느냐, 어떻게 분석하느냐, 얘는 원금과 리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신 거죠? 네. 어쨌든 이와 같이 대출 받아서 원금이자 계산할 때는 뭘 쓰느냐 그러면 저당성수예요. 이제 다른 거 이야기할게요. 저는 3년 후에 목돈 1,000만 원 만들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 제 부모님 팔순이고 하다 보니 부모님 핑계로 가족 전체가 한번 해외여행이나 갔다 오자 이런 생각이다. 딱 1,000만 원만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333만 원씩을 적금하면 되는 것이냐? 안 되죠. 왜냐하면 이자가 붙을 거기 때문에 이보다 많아질 거예요. 실제로는 1,100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보다 많이 적금해야 될까요? 조금 덜 적금해도 될까요? 예, 그래서 계산하면 30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럴 때 요 302만 원을 계산할 때는 뭘 가지고 하느냐? 감채 기금 개수를 가지고 합니다. 다시 할게요. 구별만 하면 된다 그랬죠, 구별. 혹시 이런 거 안 하고 계시죠? 요거는 마지막이니까 이자가 없어서 302만 원. 얘는 이자가 10% 붙을 거니까 30만 원 붙고, 얘는 이자가 21% 붙으니까 63만 원 붙고, 그러니까 원금 906만 원에다가 두 개 단계 93만 원이니까 소수점 더하면 딱 1,000 떨어지겠는데, 뭐 이러고 있는 건 아니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는 있는데 안 돼요. 제가 뭐 구별이 중요하다 그랬죠. 계산은 이렇게 안 하고 나중에 훨씬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제 구별만 하면 쉬워요. 돈 빌렸을 때는 뭘 쓰냐 그러면 저당상수죠. 그럼 빌린 게 아닐 때는 뭘 쓰느냐 그러면 그건 감채예요. 어차피 둘만 구별하면 돼요. 네 개는 이미 구별했기 때문에. 오늘 현재 대출 받았다 뭘 쓰느냐? 저당상수죠. 미래에 목돈 만든다 그럴 때는 감채. 오늘 저당 대출이란다 그러면 저당상수. 아니고 미래에 목돈 만든다, 적립해야 된단다, 감채. 그러니까 쉬워요. 저당이 아니면 뭐라고 그러면 되느냐? 감채예요. 저당은 오늘 현재 빌리는 거죠. 대출 받는 거죠. 원리금을 갚아야 될 거죠. 그럴 때는 저당이고. 아니고 오늘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뭘 만들어야 돼요? 감채. 적립해야 된답니다. 감채. 미래 목돈 만든다? 감채.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당 아니면 감채예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209쪽 보시면 이제 10월에 몇 가지인데요. 거기 보니까 개념, 공식, 사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개념만 보시면 돼요. 개념. 네, 개념. 이제 10월에 몇 가지 수란 현재 이론을 이자 R로 N년 동안 예금했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원리금 합계액을 계산하기 위한 계수이다. 좀 긴데 여러분 거기 현재 이론할 때 이론의 동그라미, 이론. N년 후 할 때 후에다 동그라미. 그러면 두 개 연결하면 뭐냐? 이론이 일시불이고요. 후가 내과예요. 그러니까 일시불에 내과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연금의 내과죠. 개념 보시면 연금의 내과 기술은 매년 이론, 매년 이론 동그라미. 그게 연금이죠. 매년 이론식 원금을 이자 R로 계속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 그래서 후에다 동그라미 하시면 앞에는 연금이었고 뒤에는 내과네요. 연금의 내과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번에 감채기금 개수 있죠. 개념 보시면 감채기금 개수란 N년 후에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불입해야할 적립금의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개수. 연금의 내과 개수가 역수다 그랬는데 역수는 좀 이따 할 거예요. 거기 적립금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미래에 목돈 만들자고 적립하는 거다, 적립. 쉽게 말하면 빌린 거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채죠. 그 다음에 현재 가치랑 관련되는 거는 일시불의 현가 있죠. 일시불의 현가 기술은 할인율이 R일 때 N년 후에 이론이, 이론 동그라미, 이론. 현재 얼마 가치가 있는 걸 나타낸다, 현재 동그라미. 이론 그랬으니까 일시불이고, 현재 그랬으니까 현가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죠. 연금의 현가 기술은 할인율이 R이고 기간이 N일 때 매기말 1원씩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현재 일시불로 원한 액수를 구한다. 자, 매기말 1원씩 동그라미 하고 환원 동그라미 하면 1원씩 그랬으니까 연금이고
한 달 했으니까 현가고. 즉, N년 후가 아니니까요. 현가죠. 그 다음에 3번의 저당상수죠. 저당상수란 이자율이 R이고 기간이 N년이며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일정액을 빌렸을 때, 자, 빌렸을 때 동그라미. 기간 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할 때 이용하는 개수이다 그랬죠. 연금의 현가 개수랑 역수다 그랬네요. 어쨌든 빌렸다. 빌렸으면 뭘 쓴다고요? 저당상수. 원리금 합계 구한다? 저당상수. 이렇게 대출을 받았을 때는 저당상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역수관계인데 역수관계가 중간중간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여기요. 일시불의 내과하고 일시불의 현가는 역수입니다. 역수. 그래서 여기서 아주 조심할 건 그러니까 연금의 내과하고 연금의 현가도 혹시 역수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기 이제 시험에서는 좀 나왔죠. 이렇게 나왔죠. 16회 때 일시불의 내과 계수와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역수이다. 1번 옳은 말이죠. 2번 그러므로 연금의 내과하고 연금 현가도 역수이다. O예요 X예요? X 답이 2번이었죠. 연금의 내과는 감채기금 계수하고 역수고요. 연금의 현가는 저당상수하고 역수입니다. 고로 연금의 내과하고 현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역수관계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 이 역수라는 거는 나중에 좀 많이 써먹을 겁니다만은 어떤 일인가, 어떤 이야기인가요? 여기 5다. 그 다음에 N은 뭐 이야기 안 해도 알겠네. 5분의 역수? 네, 5분의 1이다. 여기 10이다 그러면 10분의 1이다. 여기 8이다 그러면 8분의 뭐 그런 거겠죠, 역수. 그래서 역수관계는 나중에 좀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뭐 공식은요. 아마 이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저는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선생님인 제 입장에서는 제일 편한 건 외우라 그러는 거죠. 여기 시험이 안 나오느냐? 아니고 두 번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네, 두 번. 그런데 왜 외우지 말라 그러느냐? 쓸데없이 너무 고통스럽고 합격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암기하세요. 뭐 그러고 넘어가면 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고 그래도 암기를 잘 안 한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쪽지 시험 한번 보면 돼요. 쪽지 시험 보면서 아니 왜 그거 안 외우세요? 안 외우니까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인도 수긍하거든요. 내가 안 외워서 점수가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아무 뭐 문제 없죠. 그런데 암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는 저로서는 상당히 위험부담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2차까지 같이 가려면 부담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알아서 책임을 지는 거죠. 암기 안 해도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암기했다 치죠. R이 이자입니다. 이자 10%면 0.1이죠. 1 더하기 10% 0.1 N이 기간입니다. 30년이면 30승이죠. 자, 여러분 계산기로는 몇 승이 계산이 안 돼요, 이거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러면 우리 아들이 쓰는 공학용 계산기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싸대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공학용 계산기가 그때 돈으로 한 5만원에서 8만원 했어요. 지금은 요즘 화폐 가치로 2만원 정도밖에 안 하던데, 이거. 워낙 대량 생산하니까 싸져가지고요. 기능은 더 좋아졌더라고요. 이 공학용 계산기나 재무용 계산기는요. 여기 함수 기능이 한 40개 단추가 있고요. 밑에 숫자 키패드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0부터 9까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있죠. 요거는 까딱 잘못하면 버튼이 두 개씩 눌러진다는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익히려면 사용법 익히려면 매뉴얼이 200쪽이에요. 매뉴얼을 공부하는데 두 달. 중개사 공부는 한 3년 하겠네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게다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원래는 감독관이 철저하게 하면 자 핸드폰은 앞에다 갖다 놓으세요. 앞에 박스 놔두고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제가 뭐 시험 당일날 시험장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계속 서서 저는 보고 있어요. 뭐 감독관들이 뭐 하나
나가라 그럴 때까지 보고 있는데 나가란 말은 안 해요. 조용히 있으면. 저 새끼 뭐지 그러고 자꾸 저를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저 새끼 저 시험 보러 왔나? 이렇게 쳐다는 봐요. 결시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안 들어오니까 저는 계속 쳐다보죠. 그러면 이제 칠판에 다 뭐 씁니다. 시험 시간 9시 반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있어요. 주의사항 뭐 좌우를 둘러보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핸드폰 켜지 마세요.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갖다 놓으라는 이야기 별로 안 하더군요. 원칙은 갖다 놓는 거고 이런 계산기는 이 메모리가 가능하거든요. 안에 저장을 마음대로 할 수 엄청 많이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리셋 시켜버려요. 리셋. 근데 문제는 리셋하면 뒤에 이제 그 버튼 조그만 거 누르면 바로 리셋되거든요. 리셋하면 이제 사용 못합니다. 거의 초기화 돼버리면 여러분 사용 못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매뉴얼 공부하면서 내가 편한 대로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리셋하면은 다시 만들 수 있냐? 아니요. 1년 전에 했던 거라 지금은 기억이 안 나. 거의 사용 못하죠. 그래서 쓰지 마세요. 탁상용 이렇습니다. 탁상용.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공학용이나 재무용 계산기 가져오세요. 그런 공고는 없어요. 계산기를 지참하세요. 이렇게만 돼 있지. 이거 지참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로 문제가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1.1을 30승 해야 되는데 안 되죠. 요거는 이제 숫자 세면서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다 옆에서 콕 찌르면은, 스물 몇 번이었더라. 이러면서 다시. 야, 이게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에요, 이게. 그래서 공식을 외웠다 하더라도 이런 노가다를 하라고 치시진 않아요. 이걸 계산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표. 연봉리표라고. 그걸 쓸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90%는 개수를 줘요. 표를 주든지. 완전히 머리에 총 맞은 사람이 가끔 공식을 이용하게 하는데 지금 여러분 28회 시험 보죠. 곱하기 40문제거든요. 그럼 4, 3, 12, 약 1100문제 정도 문제가 되죠. 기출문제가 40문제 내잖아요. 그 중에 두 문제 나오면 거의 확률 제로. 무시해도 됩니다. 그것도 또 대충 풀 방법도 있어요. 또 나중에. 그래서 공식 정확하게 말하면 나중에 이거 하나 외우시라고 그럴 거예요. 이거.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요거는 외워야 돼요. 나중에. 나머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작정이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걸 뭐 외워서 공부하는 분들은 너무 부담스럽죠. 안 외워지거든요. 그런데 혹시 나는 외워야 되겠다. 선생님 너를 어떻게 믿니? 나 불안해. 외워야 되겠다.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저한테 와서 외우는 방법을 좀 배워가세요. 그냥 외우지 말고. 이것도 또 방법은 있어요. 그래야 공부 외우는 게 쉽지. 여기 뭐 그냥 외우려면 마이너스 공식 못 외워요. 1 플러스 R의 n승에 마이너스 n승 그런 거. 그런 거는 여러분 못 외우죠. 유도 해본 사람들은 외우는 방법을 찾거든요. 이들 간의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 외울 거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대신 째려는 볼 겁니다. 제가.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투자 이론 마지막 부분하고 가능하면 금융의 전반부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가능하면. 그래서 정말로 투자 이론을 잘하면 금융을 쉽게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말이죠.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